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면서 국민의힘 선거를 지휘할 것으로 예상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개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자 각종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특정인이 작용했다는 괴담까지 어제오늘 뜨겁게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스픽스가 이 내용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해봅니다. 첫째, 대통령실 제동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독자적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난데없이 부인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가 하면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로 달려가 정치 행보라 보여지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쓸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비대위원장 시킬까? 비례대표 내보낼까? 험지 출마 시킬까? 대구에 내보낼까? 아니면은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로 내보낼까? 한 장관이 너무 앞서가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1차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급부상하는 이준석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언급하며 급부상하고 있고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한 장관을 띄워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흔들려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 대해 한동훈을 급히 내려보냈으나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대구를 존경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게 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괴담 수준의 이야기긴 하지만 설득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 한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장관 부인과 외국 대사 부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인데 진 변호사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어느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 등에서는 김 여사가 진노할 것을 예상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동훈 키우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내년 1월까지 장관직을 맡기는 구상을 할 겁니다. 이때 이준석과 한동훈을 같이 등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준석 대표가 묘한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차별화된 모습들 많이 보일 거로 기대하고 저는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네. 누가 더 그런 걸 잘하나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동훈과 이준석을 내세워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체제이지요.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이준석에게 다시 국힘당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내주고 예. 그 대신에 이제 한동훈도 같이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고 신당을 얘기를 하려면 자기 신당 정신이 다 가서 남의 당 얘기 잘 안 합니다. 변희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결국 손을 잡는다고 예측합니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다양한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